갱년기 증상인 체온 조절 능력 이상, 근육통, 우울증, 안면 홍조 등과 매우 비슷해 착각하기 쉬운 것.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과 갱년기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두 질환 모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갱년기 증상 때 나타나는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땀을 많이 흘리거나 불안증 등의 증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유사하나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무릎변을 본다든지 손을 떠는 수전증 등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45세 주부 강소라 씨. 그녀는 진단 이전까지는 전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가 나이가 딱 40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계속 몸이 늘어지고 피곤하고 살이 찌는 거예요.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갱년기 증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거를 넘어갔을 거예요. 사례자 강소라 씨에게는 갑상선암의 일반적인 전조 증상인 림프선의 부기, 목에 만져지는 결절,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는 우연히 정기검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갑상선 저하증하고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해서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아마 그게 암인지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한 2년여에 걸쳐서 3차례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임파선을 완전히 다 제거한 상황이라 평생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호르몈 약 복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을 남은 일생 동안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 저는 지금 제 건강에 자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어우, 소리만 지르. 예린아, 너 이게 성적이 뭐야? 아우,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속상해서 못 살겠네 진짜. 아우, 아우 속 터져. 아유. 자식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여보, 여보 나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허구한 술을 마셔?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특이 질환 화병. 실제 여성 심장 질환 환자의 15%는 심장 질환을 화병으로, 25%는 위장병으로 오인하고 병원을 찾았을 정도. 엄마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해, 심장 질환 화병으로 오해하지 마라. 뒤늦게 협심증을 진단받았다는 58세 주부 양희선 씨. 제가 몇 년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어갖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길을 걸을 때는 숨이 차고 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당시 상태는 정확히 어땠을까? 처음에는 소화불량과 같은 신경성 위험으로 알고 오셨습니다. 항상 가슴 및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세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협심증의 초기 증상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 동맥이 좁아져 심근에 충분히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인데, 이처럼 다른 증상으로 착각, 방치되기 쉬운 협심증의 증상들. 그렇다면 중년 여성들의 협심증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협심증 환자들의 경우 남성과 비교했을 때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용용하다, 가슴에 도르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숨이 콱 막히면서 가